안녕하십니까.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에 이리오모테라고 이제 그 오키나와 본섬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섬, 우리가 자주 지진이 났기 때문에 최근에 세계에 나왔죠. 그 지진은 또 지진이 났습니다. 4.6의 강진이고요. 진원의 깊이는 20km입니다. 이리오모테 부근에서 지진이 났는데, 지금 미국 USGS에는 이제 이리오모테가 아니라 이시가키로 나옵니다. 이시가키는 오키나와 본섬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드렸던 이리오모테. 일본 기상청에서는 지금 이리오모테로 나오고, 지금 미국 USGS에서는 이시가키 그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시가키 서쪽 57km, 4.7로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오늘 이 요나쿠니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5월 25일 이후로 해가지고 계속 해서 한 진짜 거의 뭐 10여 차례, 20번 가까이 지금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 요나쿠니에서 이렇게 계속 지금 지진이, 지금 대만의 지오펀하고 또 화리엔도 5월 26일 나서 계속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뭐 당연히 뭐 우리가 이제 이 정도 상태라면 안 봐도 알겠죠. 이제 마리아나 이쪽 라인, 괌이라든지 뭐 이즈제도 이쪽 라인 당연히 움직이고 있겠죠. 이 정도 상황이라면은 여기는 어디냐, 괌이죠. 여기는 뭐 저기 마리아나 정도. 마리아나 5월 26일, 오가사와라 5.4, 5월 30일, 이틀 전이고, 5월 이즈제도 5월 31일 4.9, 혼슈 오늘 5.3. 보시면은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딱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괌 5월 30일 4.9, 마리아나 5월 26일 4, 실질적으로 마리아나에서 시작되다가 말, 그러니까 남태평양에서 지금 대만에서 올라와가지고 지금 마리아나를 치면서, 그러면서 지금 오가사와라까지 치고 올라와서 이즈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혼슈로 또 치고 왔죠. 물론 이 혼슈의 지진은 어제 이그 어디죠, 저기 그 알래스카 6.1의 지진 영향이 있겠지만, 계속해가지고 지금 치고 올라오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지금 도호쿠 쪽으로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오늘 이 아오모리 핫지노에, 계속해서 핫지노에 계속 지금 지진 나고 있죠. 여기는 저기 홋카이도의 지금 우라카와, 계속해가지고 지금 여기는 저기 그 아키타 쪽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키타하고 어차피 뭐 아오모리 이와떼는 거의 붙어있다고 봐도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야마가타, 니가타 역쪽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부분을 봐야 되고, 오늘 또 쿠릴열도에서도 계속 지진 캄차크하고, 세베요, 여기 예전에 대지진 말씀드렸었죠. 여기 오늘 지진이 났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페트로 파블로스 캄차스키 오늘, 이게 여기 2016년에 7.0, 그 다음에 구마모토 쳤죠. 거기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에콰도르 구마모토 대지진 났을 때그 당시 그 지진이고요. 여기도 좀커 보이는데요. 또 알류산 4.3.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인데요. 그래서 오늘 지금 아오모리와 저기 어디죠? 이시가키. 지금 USGS에서는 이시가키, 재팬, 여기서는 이리 오모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지진을 보시면은, 나가노에서 이제 오전 7시 20분에 지진이 났습니다. 경계죠. 여기 보시면 도야마, 기후현, 후쿠이, 나가노 다 이쪽에서 지금 지진이 나는 겁니다. 이시카와라든지 최근에 니가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와떼. 여기는 지금 이와떼로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글쎄요, 어차피 이와떼나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그 지금 USGS에서는 그 이와떼가 아니고 아오모리 핫지노이로 나오는데요. 근데 어차피 지금 여기 그 아오모리고, 여기 아오모리, 그다음에 여기가 저기 그 어디죠? 아키타. 여기가 지금 이와떼이기 때문에 뭐한 몸으로 봐도 되십니다. 그래서 크게 뭐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뭐 약간 오늘 여기 그 이시가키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USGS에서는 이시가키, 그다음에 그 저기 어디죠? 일본 기상청에서는 이리오모떼. 이리오모떼나 이시가키나 거기 오키나와가 가장 크고요.
두 번째로 큰 데가 이리오모테, 세 번째가 이시가키섬입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전 여기를 지금 이 라인이 지금 움직이는 게 가장 걱정이 됩니다. 반복을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여기가 움직이면서 지금 치고 올라갔다가 도쿄를 치고서 도쿄를 직접 도쿄를 친 거는 조금 됐어요. 한좀 됐지만 도쿄 23거 다마시 하지만 지금 도쿄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내려왔다가 계속 반복을 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계속 지금 반복하고 일주일 단위로 해서 자주 반복이 되죠. 지금 계속. 아, 이게 상당히 지금 대만 한번 치시고 대만 지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잠시만요. 대만 지진 보시면은 5월 31일 날 화롄시엔 3.7, 4월 30일 화롄시엔 역시 계속해가지고 치고 29일 역시 화롄시엔 또 화롄시엔 타이동시엔 계속 치고 있죠. 타이동시엔. 대만이 4.0에다가 계속해가지고 지금 대만의 이 강진이 계속 발생하면서 이제 그 남태평양의 영향을 받으면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진 한번 볼까요? 중국 역시 제가 방송에서 최근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허난의 여기 이쪽에 이쪽 라인이 지금 이쪽 라인이 지금 과거에 말씀드렸죠. 여기 그 허베이 허베이의 그 말씀드렸던 이 진항다오하고 그다음에 그 당산대 당산 대지진 당시에 그때 7.5 76년 7월 28일 그때 대충 한 거의 8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는 이제 뭐 데이터상으로는 24만 2,419명인데 실제 사망자는 80만 명이 넘었다는 거죠. 굉장히 좀 76년인 7월 28일 날에 그 당시에 지금 지진을 보십시오. 이 산샤댐 쪽으로 계속 굉장히 지금 중국 전 그러니까 이게 동일본 지진이라든지 과거의 그 지진의 그 상황들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양상이 지금. SEG 빌딩 지금 여기 이쪽도 최근에 5월 18일부터 계속해가지고 또 2차로 지금 치고 여기 선전에 이거는 지금 이 해저의 활성 단층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 계속 이렇게 좀 선전이 광둥성도 계속 지진이 나오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폭우도 내려가지고 계속 홍수입니다. 중국이 충칭 뭐 후베이 지금 쓰촨 광둥 후지엔 뭐 계속 홍수가 나면서 지금 산샤댐 정말 올해 올 2021년 산샤댐 정말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산샤댐 잘못하면 정말 올 여름에는 모릅니다. 이 지진 상황이 중국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심각합니다. 지금 굉장히요. 자, 칭하이에 7.4 이상 나오고 있거든요. 민란의 딸에 과거의 데이터가 불안한 상황이고 한국 지진 보겠습니다. 한국 지진 보시면은 오늘 이제 북한 황해남도 옹진 북북동쪽 15km에서 1.4 그다음에 울산 동구 1.9 그다음에 5월 30일 황해 북도 연산 그다음에 경북 안동 이렇게 났습니다. 또 보시면은 특별한 건 없고요. 이제 그 2점대 나왔던 거 있었죠, 여기? 충남 태안군 5월 26일. 요거 하나가 이제 좀, 조금 이제, 상호 연관성을 어디서 잡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5월 26일. 요때가 조금 컸습니다. 그 밖에는 큰,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의 지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일본의 지진이, 계속해서 지금 나고 있는데, 2월 21일 이후로, 6월 1일까지의 지진 상황. 오늘 저녁 11시 30분 6월 1일 기준입니다. 업데이트된 기준은 도쿄라도 만약 253번, 후쿠시마 57번. 그러니까 2월 21일 이후로 현재까지입니다. 이 후쿠시마하고 미야기현하고 후쿠시마가 57번 났고요. 미야기현이 지금 53번 났습니다.
나가노가 지금 주부지방 26번 났고요. 굉장히 생각합니다, 지금. 구마모토 15번. 정말. 이바라키 좀 보십시오, 이바라키. 이바라키 26번. 이와떼도 12번. 아,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이거 보십시오, 홋카이도. 홋카이도는 전체가 다 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우라카와, 그 네모로죠? 우라카와 지금 10번. 네모로, 남동쪽에서만 9번. 지금 네모로, 쿠시로, 도카치, 우라카와, 히타카, 소라치, 루머이 다 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바현. 여기는 도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바현은. 이바라키하고. 1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